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사리서가는 나와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기 이렇게 우주를 타라고 영원히 순결에 바쳐진 부분을 능욕하여 어떤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시며 저를 치욕 속에 있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소서. 그냥 하는 거야. 제가 처음 들었던 거는 쓰리몬스터라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 박쥐라는 영화를 만들 건데 뱀파이어 영화다. 신부가 뱀파이어가 돼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는 얘기인데 천주교 신부가 뱀파이어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사실 출발은 신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서부터 싹 터온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주일 미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은 적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유혹이 있고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지 실수를 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 바로 이제 JSA를 만들던 때입니다. 그냥 두 개의 시퀀스만 만들었는데 그 시퀀스는 또 나름대로는 각각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거의 그 스토리보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처음에 주인공이 신부가 어떻게 해서 뱀파이어가 됐는지 하는 얘기와 또 확 건너뛰어서 누군지 몰라도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 죽이고 뱀파이어를 부활시키느냐 하는 그 두 개의 시퀀스는 지금 영화에 나와 있는 거의 비슷하게 처음부터 잡혀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곡이 완전 다른 곡이죠. 아무리 들어봐도 다른 곡 같아. 다른 곡이지. 아니 단지 음정의 길이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송강호 씨하고 신하균 씨 있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더니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복수는 아이 같다고 그 두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줬는데 그나마 복수는 아이가 좀 낫다는 식이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작품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작품들 속에서 이 송강호 모습이 이 작품 통해서 어떻게 투영이 될까? 왜 이 작품 이 상현이라는 캐릭터를 장동건 씨나 잘생긴 장동건 씨나 이병헌 씨 이런 분들이 아닌 송강호란 배우에게 줬을까?
만들어보지 않았던 영화였고 그때는 흡혈영사 나도열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과 작업을 한다는 거는 쓰리몬스터 때 짧았지만 참 즐거운 경험이었어서 꼭 한번 감독님과 장편을 해보고 싶다. 사실은 쓰리몬스터 끝나고 마치 바로 만드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5년을 기다리게 된 거죠. 사실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영원히 더 오랫동안 표류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어요. 시나리오가 쉽게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감독님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시고 이제 안PD도 같이 작업을 시작합시다 라고 해주셨을 때 아 드디어 만드는구나, 정말 어떤 영화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번 집 나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죠? 놀러 가면 동생이 부끄럼 타서 막 뛰어나가고 그랬는데. 왜 발에 굳은 살 박혀가지고 강우가 동생 발바닥 닦는 거 만져보라고. 외국 제목이 Thirst인 것처럼 그런 표현적인 것이라기보다 실존주의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와닿았고 장르적인 컨벤션에서 기대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뱀파이어는 워낙 실용주의적 뱀파이어라 어떻게 먹는 현실적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고민들을 하고 그런 면에서 완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지만 또 결국은 그 그로테스크함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지 역시 그로테스크한 영화라고 느꼈어요. 뺑소니인데 부상이 좀 심해요. 그 놈놈놈 촬영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처음 팩스로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그 영국 에든버러 영화제에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영국 에든버러랑 분한 국제전화를 했는데 그때 첫 말이 완벽한 구성을 가진 것 같아. 완벽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국제전화를 했던 것 같아. 감정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대사가 감정을 그 딱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우울증에 걸린 간호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복을 입었는데 이게 마치 상복 같아요. 저한테는. 네,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 이거 잘 찍어줘, 이거. 죽이지 않아요? 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런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여자 배우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배우들 분들이
탐내고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였지만 저는 그때 어리고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보다 그냥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이런 걸 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놀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캐릭터가 어떤 배우든 탐낼 만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죠. 이 주인공 신부의 진짜 문제는 어떤 헌신 인류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아주 숭고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교를 향한 열망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숭고한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이고 약점이에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자 하는 또는 순교하고자 하는 욕망도 하나의 죄라는 것이 이 영화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보다도 나는 이것이 영화에서 중요한 동기라고 봤고 뱀파이어가 되다 보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본능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어서 여자 문제도 이제 개입되게 되는 거죠. 대준이야! 대준이야! 어머나, 이걸 왜 해줄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한 시나리오를 한 세 번 정도 읽어서 그 다음에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당황했었고 굉장히 어려웠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셋! 액션! 내 있냐? 시작하기 전에 아무 생각을 차라리 하지 말고 작품에 임하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거로 이 라여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자신도 없었고 또 너무 힘들었었는데 막연한 그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저도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를 감독님께서 많이 끄집어내주셨고 이끌어주셔서 새로운 그 어머니
남들은 좀 나쁜 말로 뭐 개기적이다, 뭐 좀 섬뜩하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런 새로운 장르의 나야사라는 엄마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또 배우 제 자신으로서도 저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재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게 싹 사라져, 갑자기.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 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익숙하다니까요. 너는 하는 법도 모르잖아. 내가? 아주 그냥 불들이 붙었구만. 붙었어. 어? 이번 작품에서는 좀 예전에 했던 역할하고는 달리 뭐랄까 좀 음큼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글쎄 한 번도 해본 역할이 아니라서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부터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나도 카메라 보는 거야? 아니지? 어이. 일요일에 마음은 괜찮아요. 그런 죄는 흔하고 또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죄로 물드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자르고 또 잘라요. 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딜 잘라서라도 육체만은 지켜야 해요. 오빠, 지금 시선이 너무 멀다. 그 김옥빈 씨와 제가 입장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김옥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해야 되는. 왜냐하면 20년 선배랑 아저씨랑 하는 그런 연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면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독백을 하더라고요. 그 작년 촬영을 할 때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반대로 이게 왼복이냐 이게 왼복이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나는 괴로웠지만 김옥빈 씨는 괴로웠겠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뱀파이어가 이렇게 섹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독님? 대중들은 섹시한 뱀파이어를 원할 텐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뱀파이어 역을 만들어 보고 싶다. 피를 빠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 만들어 왔던 섹시한 뱀파이어가 살인을 하게 되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인간적인 밤에 움직이고 낮에 자야 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뱀파이어기 때문에라기보다 그냥 뱀파이어 일상처럼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평범한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 캐릭터를 만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강호 선배가 캐스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쓰여졌던 것 같아요. 태준은 오히려 아예 여배우를 그 누군가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캐릭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태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감독님도 그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의 여자. 그러니까는 누구 한 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마
감독님이 알고 있는 모든 여자에 대한 이미지와 데이터들이 태주라는 캐릭터 안에 녹아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여배우 한 명을 떠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분도 괜찮을 것 같고 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이 모든 분들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좀 애절한 눈빛? 그럴까? 그럴까? 어, 애절한 눈빛 이런 거 기껏게 잘 안 맞았구나? 고재민이야? 결국은 다른 모든 거를 떠나서라도 이제 저희가 김옥빈 양을 캐스팅하게 됐던 거는 감독님이 아예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느낌의 여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신인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관객들에게 선입견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여배우에서 한번 태주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김옥빈 씨를 만나게 됐죠. 신문 찍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파이어 한 것도 그냥 뭐 식성이나 생활 리듬의 문제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박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 얘기들이 흔히 있을 법한 얘기지만 좀 특이한 얘기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뭐 내면적인 건 있을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고 흔한 얘기이지만 그 주인공들의 그 저기 행동 반경이라든가 행동 습관들이 전혀 저도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당연히 참고를 갖다가 하는 게 언뜻 이제 모든 관객들이 그랬을 거예요. 박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초인간적인 그런 거에 초점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저조차도 그림을 갖다가 어떤 식의 동선으로 벌려야 될지를 놓고 그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뭐 초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게 그 영웅적인 액션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차별화가 돼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갖다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딱 정해져 있지 않아갖고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서 해서 할 거야. 다 마시고. 네, 이걸 다, 다 이거 다 마시라고? 응. 안 먹어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명 시작해갖고 완전 사이드 측면을 만들면은 이제 저 소나무 배경.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데 이 힘을, 무거운 힘을 가한다든지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이게 좀 아파요. 그래서 쪽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팔이 지금 왼쪽은 이게 바로 딱 펴지는데 이게 바로 안 펴지고 약간 굽어요. 그래서 지금 김옥빈 씨를 안고 이렇게 며칠 동안 촬영을 하는데 사실은 김옥빈 씨한테 미안한, 되게 미안한 게 김옥빈 씨가 되게 무거운 체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오른팔에 이렇게 힘을 못 가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김옥빈 씨, 빈이는 이제 좀 자기가 괜히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 좀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 오른팔에 좀 힘이 예, 좀 못 줘가지고.
그 출발은 내가 걸어가 올라가잖아. 그게 그렇게 출발을 하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 준비됐다라는 거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니까. 다시. 어떻게 영화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여 년 동안 와이어 액션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이번엔 처음 해보는데. 마지막 대사는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성직에 속하지도 못하고 세속에 있지도 못하고 또 인간인지 또는 성자인지 또는 인간인지 짐승인지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든 그 대립항에서 어디에 소속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우유부단하고 항상 갈팡질팡한다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존재로서 박쥐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신앙과 뱀파이어 정체성을 양립시키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근데 사실 뱀파이어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 남의 피를 훔쳐 마시거나 뭐 빼서 마신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으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그냥 소멸되는 말하자면 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살하는 굶어 죽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의 신앙과 도덕에 이제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을 자기가 살려면 신앙을 버리든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그냥 굶어 죽든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역시 신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파이어로서 신나게 살든가 태주처럼 아니면 신을 저주하면서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것저것도 못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뱀파이어가 된 것도 신의 의지일 텐데 그것은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신의 의지에 따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확장판에서 그 더 들어갔지만. 그래서 결국 그 악순환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따르자니 피를, 남의 피를 마셔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자니 또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야겠고.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불일치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고, 이 사람의 비극도 거기서 오고, 또 이 영화에서의 코미디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 문제구나. 아침에 녹조 옥탑 쑤시고 숨 좀 트이세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조금만 좀 봐. 아, 아 좀 봐. 아, 야 인마. 너무 무서워. 얼굴이 되게 크게 이렇게 싹 하면서 딱 가는 거야. 여기가 강원도 앉는 게 좋은 거는 나중에 빼는 걸로 태클박스랑 뭐 나야 뭐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배우들이 이제 힘들겠죠. 네. 우리 저 송강호 씨, 신학유 씨는 복수는 나이 같아서 한번 다 겪어봤던 일이라서 능숙하게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좀 재밌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네. 야 헌팅 우리의 야, 아! 깐 조금만 더. 제가 앞으로 갔다가 갔다 뒤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한 5초 있다가 네가 반도전 치면 이렇게 하면은 같이 들어가자고. 너는 신하균 씨만 그 공포감만 좀 없애주면은 한결 촬영을 일찍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하균 씨가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연기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하시는 거 보세요 이따가. 어떻게 얘기했던 그 답답함, 안부에서도 디테일이 있지만은 답답함, 그리고 그동안 방식에 있어갖고 그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콘트라스트를 좀 약하게 하면서 그 색채를 갖다가 채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낮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채도들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답함을 표현하는 게 저희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프린트 되는 그 DI에서 따지면은 그 극장에 나가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 하드디스크에 담기는 데이터를 만드는 자체가
옛날 아날로그에서 프린트잖아요. 그 프린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감마 수치를 조정해서 그 해봤더니 그 콘트라스트는 굉장히 낮아지면서도 그 채도는 많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명팀에서는 라이트를 더 미세하고 풍부하게 깔았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촬영을 하면서 딴 때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한번 할 수 있어? 네, 해요. 지금 저 수가 있나? 태주와 그 상현의 서로의 충돌 장면 같은 경우는 그 강우를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들 그 본격적으로 흡혈기로서 그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좀 그 답답함을 많이 또 배제를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반적인 콘트라스트를 좀 많이 살려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전 영화에서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은 그 그린 색깔이 아니 다크 그린 색깔이 많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걸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갖다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두 가지 그 질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떨어진 부분과 그 다음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그건 콘트라스트 문제죠. 그러면서 그게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할 때 갑자기 그냥 눈물 팍 터뜨리면 어떨까? 울음을? 어. 무서워가지고 지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건 그 잘못을 한 어린애가 우는 것처럼 좀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화면 왼쪽을 보는 것처럼 되는데. 야, 진짜 죽여? 이거만 하면 우리 행복해지는 거야? 정말 지금은 약하네. 어? 지금은 약해. 자신은 약해. 앞에 전달이 돼요? 워낙에 또 입체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변화무쌍하고 이제 그것을 왜 한 씬 끝나고 또 다음 씬 촬영할 때 변화하게 되면은 또 이게 급작스럽게 막 추스러야 되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현장에서도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앞에 제가 잘 붙어있는 성격은 아닌데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좀 자주 앉아서 봤던 것 같은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안 나는데 작년 한 해 거의 그 머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석에서 힘들었죠. 촬영할 때 괜찮은데 그 머리 모양하고 어딜 나왔다니겠어요.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뭐 놀리느라고 저를 다들 놀리느라고 이 한 몸 희생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유쾌하게 해보자. 7년 만에 또 이 신하균의 명연기를 보는 것 같아요. 복수, 복수 누나에게. 이거 이후로. 이거 이후로. 이 부분. 에이, 뭐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이거? 시원하시겠어요. 어? 주위에서 괜찮아? 언제나 이렇게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정면을 봐 아니면 이리 모로 누워. 그런 익숙한 공간. 늘 만나는 평범한 사람. 나는 그런 영화를 는 뭐 하러 만드나는 생각을 가진 쪽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좀 남의 영화를 볼 때도 낯설고 신기한 것,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쫓는 편이라서 영화도, 내가 만든 영화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경계를 맞아, 그 엣지를 잘 타고 가야죠. 리얼리티와 서리얼리티랄까요? 그 초현실적인 그 경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경계라는 것은 안쪽에서 보면 바깥 경계지만 밖에서 보면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중성을 언제나 갖기를 바랍니다. 강호선배 씨. 올라가 임마. 서희 때문에 잠깐만 이제 잡아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강호선배 신방이야. 어? 캐리 중간에 끼어가는 거 아니야. 이럴 거야?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럼. 어. 됐어? 네. 뭐 이런 거겠지. 이벤트 내는 거 이어서. 아 진짜 이상해. 자 그러면 네가 누구야? 네가 이상하냐? 내가 이상하냐? 진짜 웃어. 둘다 웃겨. 둘다 웃겨 지금. 왜? 못 봐주겠네 지금. 에이, 됐어. 믿지마. 이거 다 환상인 거 알지? 강우야, 심리적인 거죠? 살살 하세요, 살살. 영화 안에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기괴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 때는 별로 몰랐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나 뜨거워지네.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우리나라의 현대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고 이것저 여러 가지들이 혼합된 것이고, 좀 오래 그 한 집에서 오래 사는데 가 보면은 이게 뭔가 잔뜩 이구지구 사는 그런 집구석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성모상과 불상이 그냥 한 집에 있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에서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반대로 낯설고 어찌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사실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결코 한 공간에 놓일 수 없는 물건들이 그냥 그렇게 병치되어 있기만 해도 발생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한국적인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 그지없는 그런 풍경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별로 들어가는 거지. 밀어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건 나중에 와이어로. 그러니까. 그러면 간 뒤에 내가. 근데 상현 씨가 대장이야? 이리라 저리라 막 때리고. 오빠는 나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아이고, 괜찮아? 야, 매트 여기다 하나 더 깔아놔라. 괜찮아? 아, 설마 가릴까봐. 아, 가질지도 몰라요. 불쌍한 우리 오빠. 불쌍하게 우리 엄마가 제일 불쌍하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저 악마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 내가 혼자였어? 당신이 시켰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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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너무 큰일 났네. 눈물 살았어요? 안 살았지? 아우. 아. 딱 김옥빈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옥빈 씨를 처음 봤을 때 잘 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 것이 정말 처음에는 좋아서 저렇게 진짜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나, 또는 가만히 있을 때는 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기분이 나쁘나, 뭐 이런 속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 태주라는 인물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상현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 끌림이라는 것은 자석과 같은 끌림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옥빈 씨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처음엔 되게 평범하게 보이는데 속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알려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더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오, 영화. 오, 귀. 야, 연습 때 그렇게 안 하더니. 오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너무 좋은데? 아, 왜 그래요? 여기가 웃겼어. 자, 엄마가 엄마 피를 쪽쪽 다 빨아마실 거야. 예. 살아있을 때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고 나니까 내가 못 살겠네.
싫다. 장마는 엄마 피도 쩍쩍쩍 빨아마실 거야. 예. 예. 저도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역할 같은 거는 무슨 배우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거기 너 거기서 해주세요. 미술팀 이리로 가면 안 돼? 한 번만 눈 뜬다면 눈 깜빡 한 번만. 눈을 띄운다면 감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려고 띄우는 거지. 가만히 있어. 바로 놔드리고. 그러니까 놓으면. 바로 기침하면서 눈 뜨면서. 예, 저놈이죠. 관객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감는 거 없고. 계속 노력만 보세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알아서 아 의사가 깜빡여 주는 의사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몸이 나와서 안을 것 같아. 내 자신이 싫어. 아, 왜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새로운. 새로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맨날 내 팽개쳐주고. 앉아주고 울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아이고. 이렇게 도망간다고? 익숙한 만큼 지쳐가고 힘들고 다들 그런데 다들 좋은 작품 만들어 보겠다고 뭉쳐서 이렇게 버티고 밤새고 그런데 그런 걸로 힘내는 거죠 뭐. 이거를 이렇게 해 줘. 네, 이렇게. 자, 가자. 자. 자. 택 둘. 셋. 셋. 오빠한테 갈래. 죽여줘요, 제발. 아이 나 대사를 좀 아유 졸랐어. 갈래를 정말 정말을 두 번 했는데 괜찮다. 오빈이 한 연기 하는데 한 일주일째 짓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 박쥐 작품의 어떤 클라이맥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한 씬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상현 제가 맡은 상현도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밀도가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김옥빈 씨가 맡은 태주라는 인물이 급변하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잘 표현하고 그게 막 그 관객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어떤 아주 그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촬영인데 솔직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표현력을 가지고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김옥빈 씨가 저렇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거의 8분 응선까지 왔는데 이 씬의 어떤 그걸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마무리 잘 해가지고 클라이맥스다운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김옥빈 씨가 너무나 훌륭하게 놀라웠습니다. 이번 박쥐 같은 경우는 무빙이 오히려 올드보이 때보다도 많고 금자씨 때보다도 많은 무빙인데 제일 처음에 촬영이 들어왔을 때 그 일종의 저의 이제 콤플렉스죠. 사람들이 이제 무빙이 많다고 보지만은 저는 굉장히 또 정적인 그 촬영에 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잘 이제 짤 수 있는 무빙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 무빙을 별로 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작품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배우들의 총괄적인 리허설 보고 거기 맞춰갖고 그 무빙들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카메라 두 대, 하나는 그 이제 리모트가 되는 크레인에 올려놓고 찍고 하나는 이제 밑에 달리 쪽에 있었는데 매 테이크마다 무빙들이 조금씩 틀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촬영부들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 배우들이 그때 테이크마다 갈 때마다 서로 리액션 받는 게 다르니까 이제 움직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 최대한 맞춰서 그 우리가 눈치껏 좀 이렇게 동선을 저희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 감정을 좀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낮춰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뭐 포커스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포커스 문제는 나중에 상영될 때 그 극장에서 샤프니스 문제하고도 크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동안 찍었던 영화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은 잃은 반면에 또 뭐 배우들 감정은 또 많이 갖고 갈 수 있었고 아직도 조금 헷갈려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예. 좀 반가워해? 했어? 근데 저기 웃을 수가 없는 게 같은데. 귀신 같은 여행 같은데. 아차 싶은? 괜히 살렸다. 내가 왜 이랬지? 괜히 살렸다. 갸우뚱한 표정을 질 거였나?
진주. 아. 제일 처음에 그 스콜피오 애들을 쓰기 시작한 건 이제 마작신의 원형 테이블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장비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뭐 카메라 사방팔방으로 많이 이렇게 팬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테이블을 치우고 거기다 카메라를 놓고 없는 테이블 위에서 사람들이 맞아가는 신용을 하면서 해서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 그 보시면은 옆에 그 찬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는데 그 위를 갖다 조금 뚫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크레인 암을 뻘쳐서 펼쳐서 거기에다가 무인애들을 달아서 움직이면 안에 마작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그 카메라 동선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조금 어떤 카메라를 가운데 놓으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붙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발을 했던 게 영화 전체 뭐 90% 이상을 다 좀 쓰게 배우들이 자유로운 동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그만큼 높낮이부터 해갖고 그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순간적으로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이동차에 올라 있어갖고는 특별한 어떤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콜피어 애들을 쓰면은 이 크레인 붐을 갖다 만지는 그립하고도 이제 무전기로 통화를 하면서 옆으로 좀 움직여 뭐 조금만 뛰어줘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중간에 서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앵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봐 죽였다잖아. 선생님 너무 안 좋다는데요? 제대로 보는데 다 죽여? 죽? 죽? 다 죽여? 안 그래도 이 요것 어머니 때문에 다 죽이 생겼어요. Good. 죽였다. 라이사, 다 죽였지? 아니라잖아. 그럼 죽였다. 맞아요? 그거 봐, 죽였다잖아.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인데 이 종교 자체가 한국에 인식된 지 뭐 백 몇십 년밖에 안 됐고 거기다 또 뱀파이어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전통도 없고 한국 옛날 이야기 신화 뭐 이런데 그랬더니 그 이 영화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이념이라는 것이 카톨리시즘과 뱀파이어리즘인데 두 사상이 다 이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진 뱀파이어 영화들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드라큘라 백작이 뭐 관에 실려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깨어나서 한국 처녀들을 농락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주한미군 GI 병사들 중에 좀 잘생긴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영화는 무엇인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원래 있던 것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또는 그 자신이 바뀌는지 어떻게 갈등을 빚거나 동화되는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브라는 엠마뉴엘 바이러스라는 것도 설정했고 그리고 뱀파이어가 되는 과정도 어떤 다른 것이 무슨 뭐 물려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뱀파이어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온 와야 이제 뱀파이어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 설정을 했죠. 결국은 상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태주 부부와 그 시어머니로 이루어진 라여사로 이루어진 세 명 가족 그 가정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고 그래서 태주가 너는 병균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모욕을 줄 때 아주 단적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모든 구성 요소들 다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집 그리고 그 실내는 2층 집의 실내는 근대 일본 가옥처럼 그밖에 뭐 마작 중국 게임인 마작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 보드카를 마시는 한복 입고 보드카를 마시는 할머니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음악도 남인수 이난영의 옛날 유행가와 바하의 멜로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충돌시키는 그런 구성을 만들었죠. 액션. 아씨 어떻게 해? 정지한 상태에서 눈만 가지고 눈알을 움직이면서 예 네, 그렇게 사람 신체에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이렇게 동작만 내리는 거를 감독님 원하시는데 저도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람마다 다니면서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다들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가지고 아 왜냐면 앞으로 계속 그런 촬영인데 너무 제가 당황을 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밤새 제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되더라고요. 또 그 라야사가 그 범인을 그 할 때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막 깜빡거리면 눈물이 좀 고일라 그러면은 이게 깜빡거려지니까 눈물이 안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당황했을 정도로.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야, 이거 뭐야? 메인 등 켜. 액션.
잘렸어요. 아 근데 왜 왼쪽 게 안 나고 오른쪽 게 그거 이거 바꿔내니까 눈물 모일 시간이 없어. 아이고. 아 괜찮아. 이게 깜빡거리니까 눈물이 안 모여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보이고 바로 이게. 이게 전에 거 진짜 좋았어요. 괜찮았어? 네. 한번 보시죠. 네, 다시 봤어요. 많이 깜빡. 좋았습니다, 진짜. 갈 곳은 못 되드러내 고향 첫사랑 버린 고향이길래 초생딸 외로이 떠있는 영도 딸이 난간 잡고 울 적에 술 취한 마도로 쓰던 섭섭한 마음에 이것들한테 화살이 딱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생연이 나가는 모습을 네가 봐주네. 아, 거기까지 다 지금 다 연결해서? 아니, 생연이 나간 다음에 네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거라는 거지. 매트릭스 같은 거. 사연이세요. 손으로 사연이세요. 순백의 느낌이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좀 고귀한 이미지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 공간에서의 순백의 느낌은 고귀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깨끗하고 싶어하고 밝고 싶어하는 아주 강제적인 그런 그들이 만든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광등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화이트긴 하지만 특별한 색이 도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그 암울한 흰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그 감독님이 원하던 거였었고 저희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텅스텐이나 뭐 강한 라이트들은 배제를 하고 형광등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깔아서 형광등하고 그 벽이 나무 벽에 칠해진 흰색이 어우러졌을 때는 좀 굉장히 암울한 거. 다시 닫아. 예. 다시 해야 돼. 다시 닫아주세요, 문. 다시? 이렇게 앞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길래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그건 알겠어. 네. 네. 손하고 다리가 최대한 동시에. 명도 깔꿈치 맞아? 경련하듯 새끼 좀 떨어. 상현도 마찬가지로 잡은 손으로. 아! 아까보다 힘이 약해. 실제로. 아, 예.
근데 보기는 어떻게 보일지.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지침이 뚝 떼고 아 양수기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한다든가 양수기도 생각해 봤는데 양수기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봤자 이만큼 철저하게 안 뽑혀 짱이다 뭐 이래 그만해 할 때는 언제고 진짜 젠장할 상현이 이게 살 때 괜찮냐고 물어보고 상현이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에요? 상현 발목을 자른 다음에 말이야 머리를 매달아서 욕조 위에 늘어놓은 말이야 발레처럼 피가 아래로 다 빠질 텐데 중력 때문에 락앤락 같은데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두고두고 양수기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봤자 이만큼 철저하게 안 뽑혀. 원시적이지만 그만큼 단순하고 완벽한 거야. 좀 빨아먹다 버리는 건 일종의 인명경시 아닐까. 처음 할 때 진짜 놀랐어. 그런데 사연님 그 야 쉬어. 특별한 감정 없이 담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상하네. 들어서 오는데? 들어서 오는 거 비슷하게 나왔어. 당신은 많이 마셨잖아. 그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본다거나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죠.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면은 뱀파이어 영화로서의 그 성격이 좀 더 부각되는 장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로맨스 영화로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자꾸 변화하는 겁니다. 한 커트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변화만 한다면 사랑 영화다운 어떤 장면과 또는 공포 영화다운 어떤 장면들이 잘 넘나들면서 빨리 변화할 수 있으면 영화 전체로 봐서는 이런저런 면을 다 가진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바닷가로 나갈 때 네가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나가는 중간에 반이 이렇게 막 잘려서 나가는데 조금만 이쪽으로 나가는 거 하지 말자. 너무 일부러 하는 거 같지 보이네 자꾸. 아 크럭션 그냥 뭐 마음대로 역할을 해. 크럭션 네. 나가 돌리다 열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상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 분명히 상현이 들고 있을 텐데. 건드릴 건 없고. 아 미안하다. 그 촬영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데이프 나이트를 찍으러 그 영종도 쪽으로 출발하는 단계까지도 많은 감독님부터 해서 모든 이제 조명 뭐 미술 다 스태프들이 그 데이프 나이트 해야 되는 거 맞냐? 웬만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라이트로 다 돈이 들더라도 라이트를 다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 저만 그냥 좀 그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 데이프 나이트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패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영화의 그 어떤 그 모든 걸 갖다가 종결하는 가장 큰 크고 중요한 장면에서 그런 기술적인 결함이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 버리면 그 감정을 집중을 해야 되는 관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가서 메시지까지 다 놓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새벽녘에 굉장히 청명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답답하고 뭔가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데이포 나이시면은 좀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이제 그 갖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게 해를 많이 끊고 갔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의 동선이 거기 보면 유달리 또 굉장히 딴 신에 비해서 광활하게 뛰어다니잖아요. 코트롤 갖다가 뭐 해를 컨트롤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DI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CG 쪽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아 이거 하나로 진짜 영화사에 획을 그으면서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영화를 그런 불안함에 그 작업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기술 쪽인 입장이니까 굉장히 미스도 많고 아쉬움도 되게 많긴 하지만은 당연히 그 첫 시사를 이제 할 때 관객 반응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저 장면 왜 저렇지라고 특별히 그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음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숨만 쉬었어요. 그 후반 작업을 하면서 저도 한숨이 나오지만 한숨을 꾹 참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거의 DI 작업이 CG 작업 수준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제 건드렸어요. 그래서 밴딩 현상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좀 물결치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데이포 나잇에서 수만이 DI에서 건드린 만큼 그 밴딩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DVD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밤씬은 밤에 찍고 새벽씬은 새벽에 찍어라. 근데 그게 이제 현실상 그렇게 못되니까 뭐 DI 업체에 한숨이 많더라도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 태주 연기 엄청
이렇게 해갖고 좋았어. 이렇게 뭐지? 이렇게.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차 밑에 숨고 그랬는데 이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그 칸 영화제를 가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 박쥐라는 영화를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뱀파이어라는 소재의 영화가 워낙 대중적인. 예를 들면 좀 비교가 적당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형사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60년 깐 영화 역사상 뱀파이어 영화가 경쟁 부분에 들어온 건 처음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전유물인 그 뱀파이어 소재를 통해 뱀파이어 소재의 영화를 가지고 칸 영화제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60년 역사상 영화 역사상 아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아, 그러니까 뱀파이어라는 그 어떤 그 소재를 뭐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양 영화의 전유물인 뱀파이어의 소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서양에서 흔한 그 소재의 어떤 영화 소재 그걸 동양에서 감독이 경쟁을 들어갔다는 것은 칸 영화제에 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그런 어떤 인식 차이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장르 영화를 가지고 경쟁이 들어오기 힘든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한국에서는 뭐 질문하셨듯이 예술 영화다 또는 칸 영화제를 겨냥한 영화다 이런 좀 곱지 않은 시선들 근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얼마나 저희들 입장에서 웃기겠어요. 서양에서 보는 어떤 그 박쥐라는 영화와 한국 관객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구나. 문화가 틀리고 역사가 틀리고 영화 역사가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고 그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냥 문화의 차이죠. 예.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일어나 앉고 참 한 번만 있다가 그냥 쓱 일어나서 여기 위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두리번 거리는 거 같아. 액션! 액션! 제가 사실은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엔딩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맺는 그것이 보통 뱀파이어 영화는 언제나 영속성을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영화에서는 뱀파이어를 가지고 그 보통의 뱀파이어들이 햇빛에 타들어가며 죽듯 끝나는 그 느낌은 비슷한데도 그들이 내뱉고 있는 말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죽으면 끝난다 라는 대사를 딱 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뭔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영화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런 것 아닌가. 장르적인 뱀파이어 영화라기보다는 결국은 삶과 죽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혹은 치열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캐릭터를 끌고 들어와서 또 우리 언제나 좋아하는 사랑과 사랑 중에서도 불륜 좋아하잖아요. 금지된 사랑. 그 금지된 사랑에서 느끼게 되는 캐릭터의 이제 갈등. 그 갈등을 뭔가 진지한 어투가 아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는 톤의 대사들로 계속 엮어가는 시나리오가 하여간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웠고 재미있었어요. 옥빈이 지금 많이 마시기 싫으니까 어? 그렇죠. 아깝게 술이 이거 갈아입고요. 이런 피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죽을 판에 피 마시게 생겼어요. 몸이 많이 더웠는데? 피를 다 드실 줄 알았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싸하다 보니까
야, 왜, 좀, 왜, 나는 웃겨서 지금 좀 반은 마셔줘. 아니, 다 드시세요. 왜 또 버리고 그러세요? 웃으러 못 컸어요? 긴장하게 당황스러워. 웃음 참아. 나는 안 마시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옷 갈아입어야 돼. 옷 갈아입고 올게요. 못 하는 거지. 활동 못 하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네, 커서, 어? 예. 이 사이즈는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원해야지 더 연기할 때도 흥이 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아니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에는 정말 평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캐릭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꼭 끌어안는 채로 복수 3부작으로 그냥 보낸 시간이 워낙 길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완성해 놓고 나니까, 뭔가 좀 부족한, 허전한 기분이 들고, 내가 너무 좀, 폭력에 피폐해, 황량해진 그런 기분 때문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친절한 금자씨 다음에는 당연히 박쥐여야 했는데 내 기분이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정말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기분으로 사이보그를 빨리 써서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개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박쥐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온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더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 경력에서 이제 하나의 시즌이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이 다음은 무슨 영화가 될지 몰라도 좀 뭔가 데뷔하는 기분으로 좀 새롭게. 영화 자체가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감정으로는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와! 아, 나는 잠깐만 앉지 말아보세요. 왜? It's a wrap.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호주 와서 행복해요. 뭐라고 얘기가 안 나오네요. 나머지 스태프들도 다 같이 모여 있었을 때 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어쨌든 되게 기쁩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예, 네, 뭐 굉장히 힘들고 오래 찍고 그렇게 찍은 만큼
끝났는데 굉장히 후련하고요. 근데 후련한데 이제 후반 작업할 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마무리 잘해서 좋은 영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났나? 크게 할 말이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표정은 아닌데? 아, 정말 기분 좋고요. 빨리 박쥐 개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촬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상현 신부가 이 영화에서 걸어왔던 뭐 새로운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영화 속의 인물 같아요, 제가.